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? 제가 좀 누구 만날 사람이 좀 있어서요? 여긴 춤추고 흔드는 데 아니냐? 네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? 그러니까 제가 꼭 굳이 누굴 만난다기보다는요 좀 알아볼 게 있어서. 얘가 근데 너 솔직하게 말 안 해? 너 여기 왜 온 거야? 아, 구경 씨가 할머니 춥바람 난 거 절대 말하지 말라.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? 뭐야? 할머니가 춤바람이 났다고? 확실해? 네가 봤어? 저만 본 게 아니라 우경 씨도 함께 보았어요. 우경이도? 어딨어? 네 할머니 어딨어? 어딨어? 네 할머니 어딨어? 제가 이미 쭉 둘러봤는데요. 오늘은 벌써 한판 돌리시고 나가신 것 같아요. 안에 안 계세요. 미쳐. 어머, 괜찮으세요? 아버님. 아니, 어디 아파? 어? 큰일 났어, 여보. 아니, 큰일 났다니 뭐가? 아우, 야, 난 기운 없어서 말도 못하겠다. 윤정이, 네가 좀 얘기해. 어? 할머니께서 춤바람이 나셨습니다. 뭐야? 춤바람? 이제야 의문이 풀렸어. 그동안 그렇게 집에 붙어있지 못하고 밖으로 놔둔 거 하며 호적 안 올린 거 하며 다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였다고. 아니 그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슬프지만요 절대 착각이 아닙니다. 한두 번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고요. 혜숙이 보고 학교 다닐 때도 군수님 몰래 응? 야외 전축 들고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남자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춤추고 놀더니만 그 버릇이 어디 가겠어? 개꼬리 3년 묵힌다고 소꼬리 되냐고. 그럼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? 야, 우리 춘순이 대단한데? 공부 열심히 했네? 몇 점인데요? 혹시 저 100점입니까? 뭐? 100점? 꿈도 야무지다 너. 55점 맞던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100점을 맞냐? 그 55점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. 몇 점입니까? 70점. 말이다. 제가 근데 죄 없는 머리를 때리고 그래. 아유, 말리지 마십시오. 나는 이 맞아도 싼다. 나 이 아파도 싸단 말입니다. 이 돌머리. 괜찮아. 70점이면 저번보다 15점이나 더 오른 건데 뭐. 이래서 대학 갈 수 있을지는 걱정이네 정말. 야, 그렇다고 금방 기죽는 건 양극화답지 않아. 70점이면 잘했어. 대단한 발전이야. 내가 학부형으로서 보람을 느낀다. 아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빨리 밥 먹고 학원 가야지. 네. 아우, 시장님 많이 드십시오. 시장님 드십시오. 배가 든든해야 머리가 잘 돌아가는 법이야. 많이 먹어? 많이 먹은 사람이 머리 잘 돌아가고 공부도 잘한다면 난 세상에서 최고로 공부를 잘할 겁. 아이, 잘할걸요? 자기가 먹는 거 밝히는 건 아나 보네.
왜 안 주세요? 엄마들이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. 촌순이 너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난 안 먹어도 배가 부른데? 그런 게 어딨니? 무슨 말인지 너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알게 될 거야. 실장님 이럴 때 보면은 되게 어른 같네요. 당연하지. 내가 너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더 많은데. 나이 많으면 뭐합니까? 순 투정만 부리고 말도 안 듣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어린애 같은데. 암튼 한마디도 안 져요. 나는 일이 밀려서 오늘 야근해야 되니까 학원은 너 혼자 가야겠는데? 혼자 갈 수 있지? 누구라도 어린이 취급합니다. 어른 드십시오.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? 두 분 절대로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내가 목숨 걸고 반대했었던 거잖아. 사람 말할 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만 꼬리게 뭐야? 동네 창피해서 일을 어쩌냐고. 아니 동네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받을 쇼크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형수? 어머니께서 그런 시끄러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, 아이고 참. 그러게. 아니 이게 푼수기는 좀 있어도 이게 절대 이게 춤바람 나실 분은 아니신데. 뭐 춤바람 난 사람 이마에다가 나 춤바람 났어요 그러고 써붙이고 다닌대요. 야, 난 이게 순정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. 복구야, 우리 식구들이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? 아니 시집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일을 당하다니. 복구 너 듣고 있냐? 할머니께서 춤바람 나신 걸 할아버지가 아시잖아? 뭐 그럼 진짜 기절하실지도 몰라. 아니 이거 기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신의 충격에 영영 의식을 잃으실지도 몰라. 어떡해,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서워. 복구야. 그게 무슨 소리냐? 할아버지 언제 오셨어요? 그게 무슨 소리냐고? 할머니가 뭐 어쨌다고? 다 들으셨어요? 할머니가 바람 나셨다고 한 거 다 들으셨어요? 질문을 해왔을 때 어버버하지 않으려면 시험에 합격했다고